오 사장님이세요? 예, 그렇습니다. 전 김행자 사장님 아들, 그러니까 양아들 길명조라고 합니다. 누님 아들? 아, 그러고 보니 누님이 매일 자랑하던 그 의대생 아들. 네. 아유, 반가워요. 야, 그렇게 자랑하더니 아주 남자답게 잘생겼네. 의사 선생님이시고. 그 누님은 잘 계시지? 아직 모르세요. 뭘? 아줌마 쓰러져서 수술 받고 아직도 못 깨어나고 계세요. 뭐? 아니, 언제? 아니, 어쩌다가? 아, 근데 때 왜 몰랐지? 아저씨가 소문 안 내게 조심시켰거든요. 그래서 말인데요, 아줌마가 22일 날 쓰러졌는데 그 전에 오 사장님과 통화가 갑자기 많아져서요.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. 아니, 누님 지금 어디 있어? 내가 가봐야지. 아직은 아니에요. 절 믿고 제 말에 따라주세요. 아니, 그래도 그렇지, 사람이 하루아침에. 아저씨? 아니, 그럼 누님이 정말 결혼했다는 거야? 네. 아, 이제 기억나네. 그날 등기소 갔었거든, 22일에. 등기소요? 아니, 어떤 간땡이가 부은 놈이 누님 빌딩을 팔아먹고 그 사이에 명예이전까지 싹 맞췄더라니까. 그 상가 하나는 팔아먹으려다 그만두고. 그게 사실이에요? 아, 그래. 아줌마 재산을 통째로 노린 거였어? 처음부터 계획적으로? 어떻게 사람이, 어떻게?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. 명조야, 왜 전화 안 받아? 오 사장 같이 만나자고 해놓고 왜 연락이 없어?